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최근에 세계 테마 기행 촬영을 통해 오랜만에 독일을 방문하고 왔어요. 이번 방송의 큰 줄거리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특이한 집을 구경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삶을 꾸려가고 있는지였어요. 때문에 정말 많은 장소를 방문하고 또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죠. 게다가 3주간의 시간 동안 그리웠던 독일 풍경도 정말 많이 만나고 촬영 중 짬나는 대로 그림도 많이 그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보통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할 때면 각자 하고 싶은 게 달라서 서로 양보를 하다 보니 저 또한 여행 중에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촬영 중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부여해 주신 건 물론이고 촬영 감독님과 PD님이 직접 저의 그림 그리는 장면들을 영상으로 담아 주셨어요. 정말 행복했죠. 제가 취미로 그림을 시작하면서 가지고 왔던 막연한 소망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프로 사진 작가가 내 그림을 사진 혹은 영상으로 남겨주면 정말 영광이겠다 생각했어요. 이루어진 거죠. 방송에도 소개가 되곤 했지만 사실 정말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거든요. 촬영도 많이 해주시고요. 조만간 이번 여정에 함께했던 저의 스케치북 그리고 영상도 곧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유독 바트윈펜 사진과 그림을 많이 인용해서 저의 인스타그램에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도시 자체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을 만큼 역사적으로 진귀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고 유럽의 아기자기한 마을 골목길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멋진 곳이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그림도 많이 그리고 사진도 많이 담아왔어요. 팍페어크라는 나무와 흙으로 지어진 16세기경의 건축물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중세 시대 한복판에 서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기분을 많이 받고 와서 더욱 뇌리에 콱 박혔나 봐요. 물론 독일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유사한 건축물들을 많이 접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엔 촬영이라는 이유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왔거든요. 그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있자면, 그때의 웃음소리와 정겨운 소음들이 뇌리에 남아서 저의 심장을 다시 콩콩 뛰게 만드네요. 이 그림의 주인공, 초록색 집 앞에서 파울라 씨와 즉석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마침 그분이 그 초록색 집의 주인 어른이시더라고요. 마침 너무나 곱게 차려입으신 덕분에 저와 더불어 제작진분들도 깜짝 놀라셨어요. 마치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인터뷰도 능수능란하게 답해주셨거든요. 그 주변 골목길과 광장, 건물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서 이야기를 참 길게 나누었어요. 방송에 많이 담아내지 못해서 아쉽기도 했지만 우리에겐 보여드릴 내용들이 정말 많았더래서 편집하실 수밖에 없었나 봐요. 여하튼 이 마을, 사실 어르신들께 인터뷰를 부탁드리면서 바트윈펜을 고을로 얘기했다가 꾸중 아닌 꾸중을 들었어요. 도시라고 정확하게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이 도시에서는 파울라 씨 말고도 블루타워라 불리는 첨탑 꼭대기에 거주하시는 블랑카 씨도 만났는데요.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유쾌하시고 정감이 철철 넘쳐 흐르시는 분이에요. 그 좁은 공간에서 자녀 셋을 훌륭히 양육하시고 살뜰히 탑을 관리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촬영 당일에도 사실 친구분들이 촬영하는 줄 모르시고 방문을 정말 많이 하셨더랬어요. 몇 분은 조그만 방에 숨어 계시기도 했고, 양해를 구하고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블랑카 씨는 인기쟁이셨어요. 친구분들도 하나같이 순수하시고 밝고 웃음 많으신 분들이라 촬영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더랬어요.
워낙에 인싸이신 블랑카 씨는 어느 와인 농장에서 블랑카 씨의 이름이 새겨진 샴페인을 매달 공급받고 계세요. 방송에 나왔던 그 샴페인이 바로 그 샴페인인데요. 워낙에 술을 즐겨 드셔서 저도 촬영 당일에 혼자 한 병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비운 것 같아요. 블랑카 씨는 외지인과도 금방 친해지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와는 뭐 통성명 이후에 바로 친해진 것 같아요. 방송에서 보여진 계단에 맥주 올려놓고 문을 열어주시는 모습이 저희에게도 사실 첫 만남이었거든요. 정말 금방 화기애애해졌죠. 이번 촬영을 통해 정말 좋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촬영 자체를 잊고 편하게 대화하고 시간을 보낸 사람은 블랑카 씨가 으뜸이었어요.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디 블랑카 씨가 건강하게 본인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 탑과 오랜 시간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남은 그림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또 이야기 보따리 싸들고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